너무 당황스러워요. 이거 뭐지? 막 약간. 1등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네. 네. 진짜 입고 업고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년 만에 가을이라고 해가지고 관심도 모았고 그랬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뭐 그래도 뭐 잘했다고 생각해요. 올 시즌 KT로서는 계속 가을야구 나갈 수 있는 강팀이 되는 시초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몇 년 연속 뭐 가을야구 이런 거 그쵸. 해보고 싶어요. 상당한 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 모든 if가 다 터진 것 같아가지고 뭐 신인왕 또 한 명 나올 것 같고 소영준이라는 또 선발 투수들이 10승이 4명이나 되고 네. 불펜들도 초반에는 그랬지만 이제 중후반부터는 꾸준히 잘해줬고 배정대라는 선수가 나오고 조용호라는 선수가 1번에서 자리 잡아주고 나머지 선수들도 각자 자기 몫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든 게 합쳐져서 올해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낸 게 아닌가. 이강철 감독님도 재계약을 또 빵 하시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죠. 저희는 이제 감독님 다 좋아하니까. 거기에 황재균 선수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저요? 이럴 때는 자랑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배들을 약간 다독여주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제 포지션이. 그래서 이제 성적이 안 나고 좀 힘들어하면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주면서 애들을 좀 북돋아 줬는데 그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애들도 고마워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8년 전에는 어린 나이였죠. 네. 그때도 다른 팀이었고 지금은 FA의 자격을 받고 또 거액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그때도 물론 당연히 잘하고 싶었겠지만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기대치가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팀 성적이 안 나면 이제 같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두 개가 같이 다 돼서 맞아요.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인데 팀 내부적으로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KT 팬들한테 좀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엄청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 뭉클하고 보기 좋았어요. 막판에는 팬들도 들어와서 응원해 주고 있고 진짜 입고 업고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계속 무관중을 하다가 10%만 들어왔는데도 이게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공기가 플레이오프 경기에 이제 성적이 보니까 안타 두 개, 그 다음에 볼넷 하나, 삼진 다섯 개. 정규 시즌과는 뭐가 좀 달랐을까요? 이게 갑자기 좀 타이밍이 한번 딱 어긋나니까 짧은 기간에 찾기가 좀 힘들다고 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팀원들한테. 제가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못 해주니까 오랜만에 플레이오프고 이제 저희 팀은 처음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규 시즌 끝날 때까지는 계속 좋아서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잠깐 쉬고 딱 들어갔는데 뭐가 타이밍이 안 맞는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진짜 아 큰일 났다 싶었죠. 근데 끝까지 큰일 나더라고요 계속. 사정화 된 장면이 또 하나 생겼어요. 뭐요? 조용호 선수랑 아, 네. 플레이 했던 네.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이 커뮤니티에서 돌았어요. 진실은 뭘까요? 뒷주자가 앞주자를 확인을 하는 게 맞아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잘못은 제가 했다고 봐죠. 제가 앞주자를 못 봤으니까. 근데 제 판단은 진짜 방망이 맞는 순간 외야 오버라고 생각을 해서 홈까지 들어가려고 뛰었거든요. 네. 용호가 좀 많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진 거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끝나고 나서 좀 울고 있더라고요. 얘가 좀 아, 마음도 안 됐고 해서 본인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네. 지난 거지만 그래도 2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아쉽긴 해도 뭐 한 명이 못해서 지는 경기는 없으니까 다 뭐 지면은 다 같이 못한 거고 이기면은 다 같이 이긴 거니까. 마음에 그런 상황이 만약에 펼쳐진다면 이제는 그건 판단이 확실히 쓰는 거잖아요. 그때처럼 똑같이 판단이 되면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야구 같은 경우는 진짜 순간적인 판단이 많아서 그때는 제가 맞자마자 소리를 지르려고 뒤에 뛰라고. 올해 성적이 2018년, 19년에 비해서 올해가 미국 가기 전에 가장 황재균 선수다운 그 성적으로 했다고 해야 될까요? 올 시즌 앞두고서 특별하게 했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했어요. 다이어트. 체지방을 좀 많이 빼고 근육량을 유지시키려고 해서 그냥 파워는 유지하되 대신 순발력을 더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프랜캠프 때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고 버텼는데 잘
됐던 것 같아요. 몸에 영향이 맞았다면. 전체적인 커리어를 보면은 2015년부터 확 달라졌어요. 2014년과 2015년 그 간극에 뭐가 있었어요? 3할 2푼을 치면서 홈런 12개인가? 네, 네, 네. 아마 그렇게 쳤을 거예요. 이제 3루수라는 부분이 장타력을 가져야 좀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홈런 칠 거야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벌크업을 시도를 해서 12kg인가 불렸거든요, 제가. 네, 몸을. 네. 또 그러고 나서 홈런이 20개 넘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냥 단지 그거였어요. 네, 네. 혹시 그때 몇 년 후면은 뭐 FA 아니면 포스팅으로 어디 뭐 미국 갈 수도 있고 해외를 나갈 수 있어서 일부러 더 그때 벌크업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거 나도 한번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열심히 해봤죠, 운동을. 회의라는 게 키들 이렇게 할 때도 뭐 엄청 말들이 많았어. 또 그 관련된 또 이상한 또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네. 다시 돌아온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땠어요? 복귀하는 과정.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얘기하면 솔직히 다 단면 같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얘 은퇴하면 얘기할래요. 그 미국에서도 일도 많았고. 한국 돌아와서도 일도 많았는데 뭐 다른 구단에 피해갈 수도 있고 또 저희 구단에 피해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이번은 은퇴하고 제가 무소속일 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제일 웃겼던 건 부동산 서류였어, 부동산. 아, 그걸 왜 그걸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그때 그걸 왜 들고 또 잠시 야구장 간 거예요? 제가 FA 계약을 하기 전이니까 어느 팀에 가서 어디서 야구를 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렌트 아파트 거기 들어가서 FA 계약할 때까지만 여기서 살아야지 하고 임시로. 저 그날 근데 롯데가 잠실 경기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동산 계약을 하고 봉투를 주더라고요. 저 들고 있었어요. 근데 준영이랑 아섭이랑 전화 와가지고 롯데가 잠실 경기 왔는데 얼굴 보러 안 오냐, 코치한테 인사하러 와라. 갈게요 그럼. 그래서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차에 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차가 없었어요, 저. 차가 없었구나. 택시 타고 갔어요. 미국 갈 때 차를 팔고 가서. 맞아. 그땐 제가 차가 없었어요. 그때 다 팔았죠, 그때 거의. 네, 다 팔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가 없는 상황에서 택시 타고 왔는데 그걸 어디다가 놓고 가요, 그럼 이해된다. 네. 네. 택시 타고 와서 그리고 이제 보리 갈 수 없으니까 계약서니까. 일부러 보여줬다는 설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다 알 텐데? 그런 사람인 거. 네. 야, 아무튼 그때 좀 저도 갑자기 그래갖고 너무 당황스러워. 이거 뭐지?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날 마침 또 부동산을 갔다가. 네, 딱 그날 정확히. 그래서 준우 형, 전준우가 문제야. 그날 왜 오라 그래가지고. 뭐 LG를 만났니? 뭐 어쩌니? 막. 아니 뭐 LG를 왜 만나? 롯데 선수를 만나고 갔는데. LG에 가서 인사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 얼굴에 완전 억울 아, 막 억울한. 롯데 선수들 만나고 네, 그냥 네. 바로 집에 갔는데 단순하고 선수했던 네. 그 마음을 참. 굉장히 복잡하게 사람들은 해석을 했네요. 네. 왜 저기에 뭐. 부동산 봉투를 들고 왔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네. 저를 원했다는 거. 그쵸. 네, 네, 저는 또. 당황스러웠지만 또 팬들이 저를 원했던 거니까 네, 기분 좋다고 생각을 하고 팬들 입장에서는 돌아와서 롯데 유니폼 입기를 당연히 바랐겠죠. 또 그때 뭐 몸값 가지고도 되게 많았어요. 88억이 많다. 해외 갔다 오면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거냐. 가기 전에 더 높았는데 나 깎인 건데 1년 동안. 만약에 미국을 안 가고 뭐 FA가 됐다면 한 살 더 젊었고 그 FA 전에 성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갔지? 그냥 그 돈 받고 있을 거야. 하지만 미국 간 거 후회 안 하시잖아요. 저는 후회 안 해요. 네, 절대 후회 안 해요. 뭐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와도 또 간다고. 네, 저는 또 가요. 잠깐이었지만 그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네. 한길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생활 어떠냐고 해서 너무 좋아. 그냥 나 백업으로만 있어도 그냥 여기서 계속 있고 싶어. 큰 연봉이 아니더라도 나는 계속 있고 싶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어떤 이유한테 이런 게 겹쳐서 잘 안 됐지만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 똑같이 갈 거예요, 저는 계속. 네. 저도 그때 인터뷰하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선수가 너무 행복해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행복한 그림으로 남아있어요. 네,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네. 저는 계속. 그게 더 커요. 안 좋았던 기억보다. 시범 경기 때 이제 거기서 케임즈 선수도 만났어요. 네, 장난 되게 많이 치더라고요, 저는. 어떡해요? 계속 그 지가 얘기한 거 계속 얘기하고. 뭐, 생수머신? 네, 그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1루에서 만나면 얘기하고. 그냥. 근데 미국 선수들은 이해를 했겠죠. 되게 섹시한 선수다. 아, 약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한국 선수는 직역을 해버리니까. 한국에서는 생수로 직역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살짝 안 좋아진 건가? 왜? 이미지 안 좋았잖아요. 뭐가 안 좋아요? 아, 저 되게 싫어했어요. 뭔 소리예요? 전혀 싫어하진 않았어요. 단지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선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지. 사실 우리가 뭐 사전에 만난 것도 아닌 게 캠프에서 딱 만났잖아요. 네. 너무 편하게 딱 얘기를 하고 다가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정말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들이 느껴져가지고 많이 좀 다가오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가 모토가 그거예요. 적을 만든 일 만져라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죠. 거기서 결승에 들어가길 바랬지만 안 돼서 이제 마이너리그로 가게 됐잖아요. 네. 그 상황은 어땠어요? 그때 좀 성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들어갈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저 빼고 다 메이저 로스터에 들어갔더라고요. 성적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근데 그때도 이제 저한테 한 얘기가 수비는 됐고 방망이도 너를 우리는 인정을 했다. 근데 좌익수 수비가 우리가 약간 불안해 보이니 라이너 가서 좌익수를 딱 한 달하고 백타석만 치고 올라와라. 이제 한길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래? 옵도 하도 할 수 있어. 다른 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저는 그냥 그 선수라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니야 한 달 뒤에 불러준대. 나 밑에서 좌익수만 연습하고 올라올게. 내려가자. 나 마이너 갈게. 이렇게 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좌익수를 안 내보내는 거 계속. 감독방에 찾아갔죠. 통영한테 나 좌익수 연습하러 왔는데 왜 좌익수를 안 내보내냐. 위에서 들은 게 없대요. 나와가지고 애초한테 야 뭐야 이거. 나 좌익수 들은 게 없대. 그러니까 걔가 막 통화하더니 그 다음날 좌익수 한 경기인가 두 경기인가 나갔어요. 그러고 다시 3루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인정을 했다면서 좌익수만 그거라며. 나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3할을 넘게 치고 있으면서 단지 홈런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장타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못 올리겠대. 거기서부터 살짝 멘탈이 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때마침 홈런이 또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홈런이 나오는데 계속 안 올라가. 그래서 뭐야 이러니까 수비가 불안해서 못 쓰겠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올라가는 거냐. 40인 로스터가 아니어서 쉽게 선수들을 뺄 수가 없어서 네가 못 올라간대요. 거기서 그냥 다 내려놨죠 저는. 그때부터 그냥 통역한테 얘기했어요. 즐겁게 하고 하면서 옵타웃 하자. 샘플라는 나를 쓸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메이저는 그냥 내려놓고 그러다가 옵타웃 한다니까 올라갔죠.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네, 스플릿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미 다른 선수들은 다 메이저리그 계약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거는 구단 입장도 이해를 해요. 메이저에서 먼저 검증이 된 선수를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냥 그거 다 모르고 말을 해준 걸 믿었던 거지. 나만 잘하면 다 이겨낼 거야. 이러고 갔는데 생각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이너리그 여행 한번 갔었잖아요. 막 그때도 되게 빨리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막 노력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제가 원래 술을 잘 안 먹잖아요. 한국에서 먹는 1년치 술을 두 달 만에 다 먹은 거 같아요. 어땠냐면은 이제 혼자 살잖아요. 이제 통영이랑 다른 아파트에서 사니까 샌프란시스코 메이저 선수들이 저한테 우리 단장은 새벽에 전화를 해서 올라오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 너는 금방 올라올 것 같아. 진짜 이러고 내려간 거예요. 제 마이너를. 가서 그 새벽에 전화 오는 거 그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서 알겠다 자면서 벨소리를 해놓고 옆에다 놓고 자잖아요. 이게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근데 전화가 안 와. 그래서 눈 딱 감았다가 이렇게 하고 한 10분 있다가 다시 막 계속 있는데 전화가 안 와. 그래서 한 1시 좀 넘어가면 이미 자긴 글렀어. 그래서 그냥 혼자 쓸 나가서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 꺼내서 물 하나 꺼내놓고 잠이 안 오니까 그 소주를 마시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소주 먹고 또 자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시합하고 또 안타 한 두세 개 친 날은 또 들어와서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연락이 한 번이 안 오더라고. 소주만 계속 먹었어요. 거기서 그때 애들이 저하고 연락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저 원래 연락 잘 안 하거든요. 이영미의 셀픽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나 그것도 너무 신나 올라갔지. 나도 드디어 이러면서 나 라카 들어가자마자 이거는 왜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다 모이라는 거 내가 프로포즈 그거 막 상의하고 막 얘기하는 거 안 된대.